막상 이제 공연을 하면 네. 이제 뭐 제가 부탁한 대로 안 한다던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그건 깨달은 게 뭐예요. 직접 공연을 제작해보는 건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. 힙합 공연 제작도 어? 진짜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? 아, 예, 이게 제일 제가 처음 공연을 제작한 게 힙합 네. 18년도 1년 동안 이제 네. 3차례 정도 공연을 만들고 이제 공연이 시켰다. 모든 공연의 제작을 위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언제나 그 정도 됐다.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신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가 시켜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네. 자발적으로 물러나서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. 무대나 현장에서의 순발력은 의외로 많이 나와요. 이런 단어가. 공연장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? 그쪽 실망하시는 네. 분들은 이걸 쓰지 말라는 아니지만 네.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공연 직접 만들어본 경험이 이 직무를 하는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? 저는 그래서 한 것도 있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, 네. 예. 그러면은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공연을 만들어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.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영향을 쓰는 거죠. 내가 이렇게 제작해봤다. 그래서 느낀 점이 이거였다. 예, 그런 거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, 연출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라는 걸 쓰셨네요. 저는 꼭 콘서트 연출자가 되고 싶다. 제가 만든 공연에 제 가치관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다.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온 아티스트와 미팅을 진행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할 때도 저의 기획하고 큐시트를 작성하고 유용하게 쓰였다. 요 글이 좀 아쉬웠어요. 이게 조금 이제 의욕이 앞섰다고 해야 될까? 나에 대해서 네. 뭐 사실이나 뭔가 생각을 기반으로 좀 통일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. 내가 콘서트 연출가도 되고 싶고 내가 만드는 공연에 내 가치관도 녹이고 싶고 꼼꼼하게 공연도 엄청 잘 준비하고 이런 미팅도 혼자 다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진행 역량도 뛰어나고 진짜 다섯 줄인데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 없지 않나요? 너무? 다시 읽어보면 그렇죠.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역량으로 표현한다 치면은 어떤 역량이 있는 게 좋을까요? 드러내고 싶은 네. 거는 그건 뭐니까 아티스트랑 좀 얘기를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항상 해왔던 거거든요. 공연을 만들 때도 공연에서의 필요한 특성에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네네. 능하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? 그래서. 그럼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. 이건 너무 많아요. 저도 그게 제일 낫거든요. 근데 그런 메시지를 쓰고 싶은데 내가 연출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은 너무 안 맞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인 걸 좀 보여주고는 싶은데 네. 너무 길게 쓰면 또 안 읽는다고 그렇죠. 하니까 이거저거를 막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티스트와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럼 몰라요. 이 아티스트 미팅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진행한 게 어떤 공연의 경험이셨나요? 어쨌거나 네. 제가 제작한 힙합 공연은 부산 아마추어 래퍼들을 위한 공연이라서 네. 네.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이제 아티스트로 칭하고 대우를 해주면서 좀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. 네, 그렇게 어떤 공연을 할 때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면서 무대를 만들어가는 뭔가 기획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뭔가 진행 일정이나 네네. 이런 것들을 촉발 감 때문에 뭔가 판단하에 뭔가 이제 아티스트와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먼저 네. 제안을 했고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돼서 아티스트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네. 그런 것들을 증거로 얘기하면서 아티스트와 직접 공연과 무대와 관련된 소통을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. 근데 그 네. 이게 결과가 좋으면 저도 너무 좋은데 네. 막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네. 막상 이제 공연을 하면 네. 이제 뭐 제가 부탁한 대로 안 한다던가 아티스트 분들이 네. 그건 깨달은 게 뭐예요. 그리고 이제 네. 오퍼레이터를 그 공연장에 있는 분이 하시니까 네. 어떤 뭐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네. 이렇게 조명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.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해주시고 아~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뭔가 네. 회의를 진행하고 뭔가 한 대로는 거의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네. 오 좋다. 네. 그걸 오히려 살려봅시다. 아, 그게 예를 들면 아티스트와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하고 의도했던 것과 실제로 구현되는 거에 대한 차이를 많이 느껴본 사람이라서 내가 앞으로 공연 연출자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다. 라고 쓰면 되겠네요. 진짜 뼈저리게 느꼈구나. 아 정말 뼈저리게 느꼈구나. 그럼 그걸 쓰세요. 아, 뭔가 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디렉션하고 회의를 한다 해도 무대에서 그렇게 구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런 것 통해서 증명을 해서
그런 것들이 내가 말했다라고 해서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 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라도 셋째를 쓰면 좋겠네요. 그래서 지금 1번, 2번, 3번은 본인이 했던 경험들의 뭐 공통점이나 뭔가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카테고라이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을 드러내는 형태로의 네네. 근거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.